집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 집이에요? 바람이 너무 들어오는데? 적적하네, 씨발. 적적하네, 적적해.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내방 안에. 시끄러운 현관문 아래 고여 있는 내 마음 속은 아무도 모르네. So, what's the trouble? 코트님 뭐라고요? 잘 돼서 꼭집 사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적적하다, 씨벌. 코순이 없나요? 코순이 없어요? 단한 명도 없나요? 지금 롯데캐슬 오실 코순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인스타에서 사진 올렸어요.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유야, 고마워. 정유야, 올래? 가라. 어우, 더워. 씨. 랄프랑 흐민이 오면은 형방좀 치워라, 아줌마랑. 아, KB 손해보험. 나 이번에 아팠을 때. 요거는 또 무엇인가? 시끄러운 형광등 아래. 과태료 나왔네? 만 원. 1,800원. 아하, 이게 언제일까요? 5월 30일까지, 31일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법 위반 과태료.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게 뭐예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뭐야? 차량 관련 과태료가 뭐야?
이게 제일 궁금하다. 서울에서 온 거. 52,000원? 뭐야?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했으니, 버스 전용 차로를 내가 달렸나? 이거 알파한테 온것 같은데, 이거는? 53,300원. 에이, 씨발. 알파야, 오면 이거 좀 내라. 아니, 난 차를 안 타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버스 전용 차를 위반해? 내가 차를 안 타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나가기 싫다, 근데. 잠시만. 나 지금 반스도 안 입고 있어갖고. 오늘 캠방 안 하고 오늘은 바이크 방송하고. 충전 좀 시켜야겠다, 폰. 오리를 키우냐고?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나? 아, 맞다. 저차 샀어요. 차산거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발 설사냐 바꾸냐 하나만 해라. 혼다 차예요.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욱해? 아, 집이 엉망이네, 그냥. 아니, 뭐야, 계란찜 여기 왜 있어? 짐벌 좀 끌게. 오잉?
캡틴 어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 학고역 캠이나 데리고 나오려고. 지금 와줄 학고역 캠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지? 호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11년차 꽃박인데 한신이 데리고 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너네끼리 갈비 먹으러 갔어? 아이고 그래 나도 사주지 그랬니. 아 침대 콜라 있네. 아무도 없는 내 방 안에 시끄러운 형광등 아래 고여있는 내 마음 속은 아무도 모르네. So what's the trouble? 시간이 필요해. 다름 아닌 쉬는 시간 그게 쭉 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 뭐 팬미팅을 실망을 해.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얘들 다 좋던데. 어? 랄프한테 전화해봐야겠다. 턱에 뼈를 지났어.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고여있는 내 가슴 속은 아무도 모르.
흐미한테 전화해야겠다. 카톡 좀 봐봐.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굴 색이 안 좋네. 구독 시작하기 직전이네. 나 방송 중이야. 오늘 그 팬미팅은 잘 하셨어요, 근데? 잘했어. 애들도 많이 오고, 영화도 보고, 범죄도 시도 재밌더라. 애들 많이 왔어. 많이 왔다고요? 너뭐 애들 하니? 너뭐 했어? 요즘 누워 있었어요. 그래? 네. 니네 안 와? 알죠. 언제 와? 좀 이따 가려고요. 좀 있다가? 네. 라이프에 전화 안 받니? 자는 거 같은데 아직? 아줌마 오는데 쉬워. 4시 좀 돼서 오시더라고요. 너 랄프랑 같이 와? 같이 가지 않을까요? 뭐좀아뭐 힘드세요? 아니면 택시 타고 바로 갈까요? 아니야. 왜또 처져 있어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네. 영화만 딱 보고 집에 오니까, 에이, 좀, 씁쓸하네. 랄프 전화 왔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 뭐하노? 저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해. 여보세요? 팬미팅 잘했어. 어? 뭐 5명이 오고 7명이 오고 뭐가 중요합니까, 형님? 예?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애들 많이 왔어. 아, 깜짝 놀랐네. 한 20명은 왔어. 아, 진짜요? 평일 아침에 20명. 구라치지 마십시오, 형님. 야. 야, 씨발, 언제 와?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알았어, 형 이따 바이크 탈 테니까 예. 세팅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예. 그럼 5명 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씨발, 5명 안 왔다니까! 10명 넘게 왔어! 소리예요, 형. 아, 10명 넘게 왔어. 진짜로 코순이 3명이나 왔어. 3명이나요? 아, 진짜로. 너 다시 보기로 나중에 봐봐. 다시 보기로요? 알겠습니다. 영화 재밌더라. 범죄도시 2 진짜 재밌더라. 저도 봐야겠어요. 여자친구랑 봐. 레오가 데려다 줬어. 아, 진짜요? 저 흠이랑 연락 나 방금 흠이랑 통화했었거든. 흠이랑 저기 전화하고 그러고 이따가 와. 왜 울어요, 형? 이따가 와. 최아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자손 운. 아무도 없는 내방 안에 시끄러운 형광등 아래 고여 있는 내 마음 속은 아무도 모르네. 재밌어, 얘들아? 재밌어? 그래, 재밌었으면 됐다.
아 이게 선이 짧아갖고 여기 놓을 수가 없네. 아 이렇게 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이게 리나가 사준 초콜릿이야. 맛있겠지? 누워서 먹어야지. 자작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진짜로 리나가 사줬어. 서울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은근슬쩍 향기 맡네 애절여니. 향기도 안 나.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까져?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 거야, 야. 맛있게 먹어야지. 우이예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라 심심할까봐 유리한 말이 데리고 왔어. 자꾸 빽빽거려. 목표시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만 자서 먹어 애절여나. 그러니까 네가 아장나지. 고디바의 고나니머 95년이 SM님이 넘는 별풍선 10개를 전통 가기술, 선물했습니다. 장인 정신을 유지하며 더욱 모던하고 정교해진 골드 디스커버리 컬렉션.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패키지에 모던하게 재해석한 고디바 시그니처 골드 초콜릿을 담았습니다. 고디바. 야, 이 정말 맛있겠다. 고디바. 오! 고디바예요. 암? 서울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찐따뜻 저거 먹으면서 준 여자랑 사귀는 생각함.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집에 오면 니네 먹어라. 와이프랑 흠이랑. 단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맛있네. 나 원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 리나랑 영화 볼때 좋았어. 항상 사무라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성태형 방송 보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성태랑 연락하시나요? 아, 이 새끼들 카페에다 조리돌림 존나 했네. 와, 코형이랑 영화 보러 5명밖에 안 옴? 글 읽어보니까 5명 왔다던데. 간다던 코붕이들 다 유령 보내기 했노. 아, 그래도 아까 많이 온거 아니야? 한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인생 시벌. 니네 다 보고 있었어? 이 시발놈들아? 그럼 와주지 그랬니, 개새끼들아. 아니야, 그래도 많이 왔어. 한 10명쯤 왔잖아.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호들갑들 떨더니 노쇼를 해버리네. 존나 웃겼음. 영혼 보내기 했음. 코붕이 찐따라서 예매는 했는데 앞에 나오긴 부끄러워서 멀리서 보고 간 애들도 있을 듯. 방송에 노출될까봐 탈코트까지는 힘들었나 보네. 난 친구들한테 코트 좋다고 말하는데. 코트 좋다고 말하는 게 뭔, 그게 뭐 대단한 적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 카페 정지.
쌍놈의 새끼가 말. 강의실에서 몰래 보고 있는데 코트형 혼자 끄끄거리면서 우참했네. 씨바껏.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충신커탄에 얼마나 대단한 건데. 키읔 키읔 키읔. 니네 이렇게 날 왕따시키는 거야? 나 진짜 버스킹 해도 되겠냐? 나 진짜 조리 돌리는 게 아니라 코트님 진짜 안쓰럽다. 나 진짜 코트님 좋아하는데 내가 다 눈물 나려고 하네. 진짜. 아 진짜 아침부터 크게 웃었다. 크크크크. 진짜로 코트님 표정 안 좋아하실 때 눈물 고일 뻔했어요. 영화 끝나고 아는 척할 수도 있잖아. 정말 몰 거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조리돌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코트님 진짜 상처 입으실까봐 걱정돼요. 이게 조리돌림이야 게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평일 오전이기도 하고 현재 민심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방송에서는 다들 오실 것처럼 말씀했으면서 거기다가 정장까지 입은 게 웃음베림. 전 진짜 이거 보고 우울해지네요.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걱정마 버스킹은 일반인이 계란을 던지진 않아.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배우 김세론 강남에서 만취 운전 구조물 들이받고 도주 경찰 조사 중. 김세론이? 20대 초반일 텐데 뭔 정신으로 음주운전을 했디야? 김세론 음주운전했대? 헐. 아저씨가 구해줬더니 지가 아저씨 찍고 있네. 체열하기로 했다는데 체열이 수치 더 높게 나온다는데 시간 더 끌려고 체열하는 거래. 에휴. 남일 같지가 않네. 현타 온다. 애들 다 순수해 보이네. 밖에서 콧박이분들이랑 기다리면서 우참 존나 했네. 코트 형 이제 드갈게 개꿀잼 몰카 대성공? 너 갔다고? 개같이 멸망. 난 그래도 약속 지켰어 씨발놈들아. 난 그래도 약속 지켰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코트가 생각한 정모.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조용히 보자. 현실. 야. 고마워. 냄새로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온태훈 그래도 약속 지켜서 멋지다 시블럼. 쓸쓸한 독거노인 방송. 아 이건 하잖아. 이게 뭐노? 그만 놀려 씨발남들아. 나도 힘들어. 에이, 바이크나 타야지.
아, 남일 같지 않다고 했던 건 나는 무면허로 운전했고, 김세론 씨는 면허는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잖아. 아, 근데 난 진짜로 음주운전 해본 적 없어. 근데 음주운전이나 뭐 씨발 무면허나 거기에 그거지. 아무튼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면허 따고 운전해, 얘들아. 다 이게 엿보러 온다.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길하라고? 이딴 게 36살? 맞아, 나 36살이야. 그래서 뭐 버텨진 거 있어? 버텨진 거 있냐고. 괴롭힘 마려. 범프리카카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시벌럼 스위치무직 정면으로 꽂아서 이빨 개고 싶다.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36살 맞습니다.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따리지. 그만해. 종무 얘기 다시 하지 마. 와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코박이 코순이더라. 바닝디이무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어제 이토준지 만화책 봤는데 거기 나온 것 같다. 정모 안할 거야. 그냥 코순이랑 앞으로 둘이서 영화 보러 가야지. 이거 초콜릿 그건데? 학폭 마렵. 아니 말 이쁘게 학폭 마렵다니. 내가 얼마 학폭 많이 맞았는데 학폭 마렵네는 뭐야. 말 진짜 심하게 하네. 나 때리고 싶어? 영화 재밌었어. 볼만하던데. 마동석 아저씨 존나 멋있게 나오더라.
금전갈취하고 싶다 씨벌러. 아이고 말 심하네. 못 견딜 고통을 주고 싶다. 이 자식들 말 심하게 하네. 존목마 렵다. 뭔 소리야 이게. 어? 이마에 태양 돋보기 마렵다. 아 미친 새끼들 드립 존나 웃기네. 여기 위에 조명이 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얼굴 누렇게. 바이크 타러 언제 가냐고? 몰라 씨발. 몰라 나도. 랄프랑 흠이가 와야지 가지. 브라질 기어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마렵네. 랄프랑 흠이랑 와야지. 바이크 방송 세팅하고 그러고 가야지. 오늘은 뭐 타고 가지? GS 탈까? 압트 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댈 보면 마음속으로 끝없이 외쳐요 사랑해선 안 돼요. 최하위 기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신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형님?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아, 우리 안 키워요. 예. 점심? 점심 이따 바이크 타고 가서 먹지 뭐. 오늘 그냥 혼자 솔방, 솔바리? 솔로 방송? 아, 코순이가 일하고 있는 그, 거기 갈까? 그 강화 거기 어디지? 어 게장스시 거기 갈까?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배초환 빨리 처먹여라 방구끼네. 거기가 진보코. 어 진보코 가야겠다. 진보코. 나 오늘 혼자 방송할 거야. 바이크 타는 꽃바귀들은 오지 말아라. 형 혼자 갈란다. 진보코라고 내가 자주 가는 그 강화도에 진짜 맛집 있거든. 근데 거기에 코순이가 일하고 있대. 그래서 원래 한번 오라 그랬었는데 내가 그날 못 갔어. 3일인가? 3일 전인가? 어. 오라 그랬었어. 남자친구 인형 물어. 남자친구 없대. 대박 아님? 어. 거기 가야겠다. 코순이가 알바하고 있는 곳으로. 가자. 졸업시켜주자고. 거기 가야겠다. 코순이가 일하고 있는 진보코로. 언제까지 팬만 사귈 거냐 이러는데, 아이 내가 뭐 사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들이대는 컨셉인 거지. 내가 코순이랑 사귀겠냐 얘들아. 말 같지 않은 거 있어. 랄프랑 흠이랑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옷 입어야 되는데 귀찮다. 흠이랑 랄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지하차장에서 바이크에서 갖고 오라 그래야겠다. 셀카봉. 영화 재밌었어요. 꼭 보세요. 원보다 투가 더 재밌었어. 범죄도시는 이거 계속 나와도 되겠던데? 이 새끼 말이 없노. 이 전화 안 받고. 여보세요? 랄프 언제 만나기로 했어? 그 벌에 쏘였다는데요? 벌에 쏘였다고? 네. 그 병 갔다 왔다던데? 가고 있다는데요? 지금? 네. 벌에? 네, 지나가다 벌에 쏘여가지고 도라에몽 주먹 돼가지고 지금 병원 간다 이러길래 알았다 이러니까 왜 안 물어보는데 이러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지랄을 하네. 아이고 지나가다 벌에 쏘이냐? 지나가다 쏘일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뛰어가다 조금씩 쏘이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벌 들어가서 돈 꺼내다 쏘이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괜찮대? 도라에몽 됐대요 지금. 주먹이? 네. 큰 벌에 쏘였대? 뭐 호박벌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벌에 쏠 수가 있지 걸어다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그 뒤통수도 쏘였어요. 저 그래서 벌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형. 아 진짜? 네. 야 그 올 때 지하주차장에 형 바이크 가방 그 아트 가방에 셀카봉 네. 있거든? 어떤 거요? 셀카봉 셀카봉. 셀카봉 좀 챙겨서 올라와줘. 네, 알겠습니다. 네. 랄프 온대요. 랄프 병원 갔다가 오겠지? 아니 그놈의 오리 좀 그만해. 아니 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바겔러들이 많아? 젤리 켰더니 바겔러들이 좀 있네. 흠이는 흠이는 남구에 있고 랄프는 부평에 있고 운전하고 가고 있나 봐. 아니야, 우리끼리 젤리하는 거야, 젤리. 아이고, 직원 감시야. 젤리. 아니, 서로 위치 확인하고 야, 여기 앞으로 와. 그러면 이거 보기 되게 좋아. 젤리 하는 사람들 알 거야. 젤리, 젤리. 젤리 모르는 애들이 무슨 뭔 위치 추적. 아니, 내 위치도 공개돼. 내 위치도 공개되고 상대방이랑 같이 위치를 공유하는 거야. 젤리 젠디 이거 바겔러들이랑도 하고 우리 단톡방에도 다 있고 그래. 그래서 이거 보고 오고 그러는 거야. 여자친구랑 같이 뭐 모르겠다. 인싸들 다 젠리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자 하는데 친구 위치 잘 모르겠을 때 있잖아. 야 어딘데? 나 여기 현대백화점 앞인데? 아 나도 앞인데? 아 어딘데? 뭐 어딨어? 아 여기 저기 뭐 사거리 앞이야. 사거리야? 알았어. 5분 뒤에. 야 없어. 어딨어? 이러다가 이게 그러면서 다르게 그러면서 막 20분 막, 막 넘게 만나 걸리고 막 그러잖아.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거야. 젤리, 젤리, 젠리. 그나 바이크 방송할 때 젤리, 젤리 뜨는 게 그거잖아. 코박에 비응신들 다 아싸 천국이네. 어휴, 젤리가 리얼 인싸 요물인데. 인싸들 다 젤리 한대잖아. 누가 젤리 하냐고? 나, 내가 한다. 왜? I love you, I love you. 카톡 같은 거지, 그치? 이걸로 서로 대화도 할수 있고, 전화 기능은 없어. 근데 서로 위치를 알수 있어. 친추할 때 존나 신기해. 핸드폰 잡고, 그 젤리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서로 친추돼. 범프라고 해갖고 그 기능이 있어. 친추할 때 존나 쉬워. 같이 젤리 켜놓고. 랄프 전화 왔다. 여보세요? 벌레 쏘였대매. 예? 예, 벌레 쏘였대매. 도라에몽 주워 댔습니다. 벌이 컸어? 아니, 꿀벌인데 욕심 쏘고 도망가더라고요. 개안나. 지금 부어 올랐어요. 지금 평보다 주먹커요 지금. 아, 진짜 그 정도야? 예. 여자친구분 놀랬겠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 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침 뺐어? 네, 그침 카드로 밀어서 빼고 꿀렁꿀렁거리더라고요 침이. 네, 맞아, 맞아. 어릴 때 많이 쏘아봤는데 오랜만에 쏘이니까 색다르더라고요. 존나 아프겠다. 아, 오른손을 못 써요 지금. 진짜? 예. 그 치료 받아야 지금 병원 앞이야? 네, 어제 약은 사다 먹었는데 오늘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나 이런 것도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제 물린 거야? 네, 어제 쏘였어요 어제. 아니, 뭔 짓을 하는데 손에 벌이 물리노? 밖에 지나가는데 쏘였어요. 아, 진짜로? 예. 예, 알겠어. 주먹이 나보다 커? 주먹 형보다 커요. 진짜 주먹왕 랄프네. 알겠어. 저기 일 보고 그러고 도착하면 얼마나 걸리냐? 빠르게 하면 한 30분? 40분? 3, 40분 만에? 네네. 알았어. 이따 봐. 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이속 힘든 사람을. 응? 코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없는 내방 안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움직일까? 고여 있는데 어제 몸무게 쟀는데 116kg였어. 어차피 애들 올라면은 3, 40분 걸릴 것 같은데? 흠이는 그냥 오지 그러냐? 별로 집도 별로 그렇게 지금 집이랑 그렇게 안멀것 같은데? 랄프가 또 데리고 가고 갖다 데려다 주기 좀 애매한데? 콧박이도 실제로 보니까 다 착하더라 애들. 순하고. 마. 랄프가 지금 젤리로 보니까 위에 있더만. 너 데리고 다시 오기가 저기 할 텐데. 그럼 씻고 그러고 갈게요. 어차피 저한 씻고 가면 40분 걸릴 것 같은데. 제호가 안 될다 주나? 위에도 일해야죠. 아, 맞나. 랄프도 3, 40분 걸린다는데?
가만 있어봐. 랄프가 여자친구 데려다 주면서 너를 픽업해서 오는 건가? 네, 가는 길에. 아, 가깝나 보다. 랄프 여자친구 집이랑 너랑? 10분 걸린다던데요? 아, 그래? 네. 아, 나 심심한데. 심심하다고요? 니네, 니네 오려면 1시간 걸리니까 1시간 잡아야겠네. 아마 그쯤 걸리지 않을까요? 아, 혼자 준비하고 다 세팅해갖고 하기 너무 귀찮은데. 누워 계세요. 형 가서 세팅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일단은 내가 저 알아서 해볼게. 일단 끊어. 형. 어? 뭐 맞은 거 아니죠? 뭘 맞아? 영화관 가서 목소리가 너무 어두운데? 아, 뭘 맞아 미친 새끼야. 내가 어디 가서 맞게 생겼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끊어. 알겠습니다. 어? 비웅신한 소리 하고 있어. 저점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차은우. 기분 나빠. 차은우니 변요 아니니. 배우상이라더니. 하지마. 나는 나야. 자유로운 영혼. 윤태훈. 오늘 별 기분 안 좋았어. 평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배우 닮았다 그러더라고. 누구였지? 누구였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오그리슌? 아, 오그리슌은 좀 아니야. 오다기리죠. 맞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아 그래도 살 좀 빠진 것 같아. 아니, 왜 오다기리죠 닮았다 그래? 그나마 내가 인정하는 나 닮은 배우는 토마디밖에 없어. 어, 토마디 정도. 님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코트님 연예인 아우라가 있는데 사람 매력을 어떻게 콕 집어 표현하나요? 그러면 정모라도 좀 나오지 그러셨어요. 하... 돌로 쳐 죽이고 싶어요? 황제 폐하납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시벌룸은 그냥 흠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쌉소리야. 그만해. 나 힘들어. 이번 달 말에 월미도에서 버스킹 해야겠다. 그때 많이들 나와. 나한테 썩은 계란 집어던지려고 계란 삭히고 있다고. 그런 짓은 하지 않길 바래. 랄프한테 맞고 싶지 않으면. 알았지? 알았지? 우유를 삭혀서 올 거야? 티아라 팬처럼 바로 그 앞에서 안경 쓰고 그 티아라 저기 저 앞에서 소속사 앞에서 던졌던 것처럼. 존나 웃기네. 그 아저씨 존나 웃겼는데. 시끄러운 영광등 아래 아무도 모르네.
그러면 이따가 바이크 타고 가서 밥 먹고 그러고 뭐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지. 내가 더 가여워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 이번에 노래했던 거잘 불렀던 것들 코모노? 코노모? 코트 노래 모음이라는 그 채널 있더라고. 거기다가 누가 올렸더라고. 코노모. 노래 되게 잘 불렀던데? 나 이번에 임창정 날 닮은 너 깜짝 놀랐어. 존나 잘 불렀던데?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녁에 솔방도 하는 거야? 저녁에 썰방 안 하고 오늘은 바이크 방송 다 6시간 딱 하고 끝내야지. 누워서 이 정도야. 아 그래, 야 일어나자. 아씨발 애들 세팅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뭐가 문제고? 안 그러나? 내가 일어나 준비하지 뭐. 땀도 다 식혔고, 무슨 일이야? 준비를 해볼까?
아니, 어차피 나 발라클라바 쓸 거라서 괜찮아. 괜찮아요. 발라클라바를 쓸 거라서요. 불좀확 켜자. 네가 지내온 또 다른 시간도 더 있을 고통도 감당할 거야.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나 이렇게 뿌리친대도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셀카봉이 다 지금 밑에 있어갖고 이렇게 하고 갈아입을게. 그냥 형 오늘 노래방 필요하면 바이크 타다 노래방 가고. 그거 또 나쁘지 않네. 그거 또 좋네.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오늘. 미친 거 아님? 오늘 그냥 안전하게 타고 안전장비 안 하고 그냥 갈라고. 귀찮아요? 버스인데 존나 덥다고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더웠다가 추웠다가 일교차 존나 심하지 않아 요즘? 맞지? 아, 바이크 진짜 오랜만에 탄다. 개설레. 내 뽀삐들. 아하, 모자를 쓰면 되겠구나. 오늘은 아프리카 트윈 탈게. 뒤에 누구 태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인정? 아프리카 트윈 타야지. 파란색 바이크가 아프리카 트윈이야. 앞바퀴 드는 거, 그 윌리스쿨 내가 가서 해봤는데 할수 있거든? 내 바이크로 할 수는 아는데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어우 감당 안 돼. 뼈광 지리네 샤발. 그리고 위에 그냥 바람막이 하나 싹 입고 그러고 가자. 나가자.
코트 나이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작고 방구로 우리 부르지마 개십둥대 지려나. 코트 신흥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씨발 새끼야 초코 아이스크림 먹는데 개 같은 새끼야. 왜 그래?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씨발 응딩이 물로 한번 닦여가라 조금 나온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우이에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왜 그래? 디즈니랜드야. 도날드 덕이 있네. 시옷 비웃. 아따마 말들이 많노. 에이? 파리 가방에 세나 싹 챙겨주고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코트형 바지로 태어나면 개 지을 닦겠다. 세나를 싹 뽑아주고 이거를 끼워주고 아니 방구가 왜 이렇게 나오냐. 약 먹어야겠다. 아프리카 트윈 인공 눈물 노랑 세나 넣어놓지. 속도 가리개 충전기 육각렌 배터리 만땅 좋아연 배터리 만땅 좋아연 키 좋아연 고 핸드폰 좋아요 좋아요
다 했어, 다 챙겼어. 이제 애들 오는 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지하주차장에 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데이터가 안 터져. 내가 존나 끊길 거야. 그래서 1층에 이거 셀카봉 들고 잠깐 내려가서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어. 장갑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바로 타고 가야지. 폰을 세워놓고 갔다 오라고? 근데 세워놓고 갔다 올 만한 그 또 삼각대가 마땅치 않아서. 에바야. 손이 지금 씻고 있네. 아, 랄프도. 아, 이것들 정말. 그러니까 1층에다가 세워놓고 나 바이크 타고 올 때까지 다들 1층에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긴 하지. 간담회가 뭔데? 간담회가 뭐야? 간담회가? 간담회가 뭐야? 디제이 간담회 한다고? 아, 진짜? 근데 그거 안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아, 나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아, 그래? 아, 안 갈게. 근데 나 불러줬으면 나도 갔을 텐데. 아, 불러줬으면 진짜 씨, 바이크 타고 존나 멋있게 가지. 고준이 어서와. 하이. 어서와. 아, 집에 누가 와갖고 잠깐만 이거 좀 들어다가 1층에서 잠깐만 방송 진행해주면 딱 좋을텐데. 10분만. 덥다고? 그러니까 더워 지금. 아, 그 우리 그 아파트 살던 그 저 콧박이 소개팅 해준다는 애. 걔 씨발 연락 안 돼. 걔 너무 새끼. 소개시켜준다느니 소개도 안 시켜주고. 바이크 딱 타기 좋은 날씨긴 해, 내가 봤을 때. 바이크 타기 너무 좋은 날씨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날은 강화를 딱 가져야지.
형 영화 어땠어요? 영화 나쁘지 않았어. 영화 나쁘지 않았어. 재밌었어. 재밌더라, 확실히. 호트 고준희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주는 몸만 시청료요. 아이고, 우리 준이가 또 1,000개를. 이게 무슨 일이고. 준이야, 고마워. 자주 못 보는데. 왜 자주 못 봐? 다른 방송을 보는 거야? 아니면은 왜 자주 못 보지? 일 때문에? 아프리카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뭐 때문에? 왜? 아, 취직했어? 아, 진짜? 고준이가 취준생이었어? 왜 반대? 그렇게 어렸다고? 나이 존나 많을 것 같았는데. 30대일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몰랐어. 장첸 vs 손석구 누가 더 나았냐고. 난 개인적으로 손석구가 훨씬 더 나았어. 장첸은 컨셉이 너무 과했다고 난 봐. 왜냐면 장첸은 그 장발에다가 포스는 없었다고 봐. 솔직히 나는 손석구가 훨씬 더 나았어, 진짜로. 재밌더라, 확실히 재밌었어. 보라니까? 재밌다니까,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투가 더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나 믿고 봐도 돼, 진짜로. 재밌더라, 확실히. 1편 초월해, 확실한 건. 진짜 보러 가. 바로 봐줄게. 재밌었어. 괜찮더라. 손석구가 연기도 되게 잘하더라. 연기도 엄청 잘하고, 난 굉장히 좋았다고 봐. 디피에 나온 그 저기 대장, 대대장인가? 소대추 대대 대장 그 디피에 나온 흠이 닮은 사람. 그 아저씨 나이가 존나 어리다더만. 30대인가? 졸라 사갔다고 라스 나왔고 얘기하던데. 흠이랑 똑닮긴 했지. 나도 그거 보면서 와, 흠이랑 존나 똑같이 생겼다. 근데 흠이 약간 염따같이 생기기도 했어. 팬이랑 봐서 더 재밌었겠어요. 그러게요. 재밌었죠. 내가 봤을 때 인마들이 와야 돼. 랄프랑 흠이랑 와야 내가 뭐 나가든지 할것 같은데. 랄프는 지금 병원에 있고, 흠이는 출발했는고? 아, 아직 출발 안 했네. 흠이라도 빨리 와주면 좋을 텐데. 아쉽, 아쉽. 약도 좀 챙겨갈까? 말 나온 김에. 그래, 약을 좀 챙겨가자.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아까 아침 약 먹었고, 점심 약 먹어야겠다. 배 자꾸 꼬르륵거리고, 미치겠다, 지금.
아까 머리 올빼겠던 친구 겁나 잘생겼더만. 여자한테 인기 많게 생겼던데? 콧방귀도 다 잘생겼지? 못생긴 애는 없었어. 점심냐? 저녁냐? 그리고 지금 저 비타민, 각종 비타민 이거 빨리 먹어버리고. 아이 좋다. 점심약, 저녁약, 그리고 포타겔 두개 챙겨서 가방에 넣고 싹.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아이고. 방꼬라지가 엉망이네. 장갑도 밑에 있고 발라클라브도 밑에 있어. 근데 이따 아줌마 온다고 했으니까. 안 챙긴 거 없어. 다 챙겼어. 깔끔하게. 야무지게. 오늘 방송 한 7시까지? 7시까지 하는 걸로. 7시까지 하는 걸로. 이걸로 혹시 1층에다가 세워놓고 여러분들 좀 대기할 수 있으려나? 요거? 요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되면은 여기다 그냥 폰 끼우고 1층에다 세워놓고. 그래. 아, 이거 되겠다. 잘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이걸로 하지 뭐. 야, 그냥 가자. 흠이랑 랄프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 흠이는 집에 와서 이거 그 매트리스 커버 이거 빨아버리고, 이거는 빨거 아니야. 이거 빨아야 되고, 이거 빨거 아니야. 이것도 빨거 아니야. 아, 그냥 정리해 주자. 이거는 빨 거야. 빨 거는 밑에다 내려놓고, 안빨 거는 위에다 올려놓고. 이것도 빨거 아니고. 그냥 이대로 걸어놓으면 돼. 해가지고. 담배 챙겼어야 되는데. 담배 챙겨야겠다. 렌즈 챙겨. 아, 렌즈 가방에 있다. 빨 거. 여기다 정리해놓고. 이거 계란찜은 버리지 마. 냉장고에 넣어놨다. 형이 나중에 먹을 거야.
가자. 아, 그리고 집에 오면 에어컨 꺼라. 집에 오면 에어컨 꺼. 아, 죽겠다 아주. 아, 속이 진짜 안 좋은데 나. 아, 금식할까? 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몸이 아프다니까. 굴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속 안 좋다는 게 빨간 양념을 먹어? 죽고 싶어? 포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시발 못 죽어. 뭔 당구를 그렇게 뛰냐? 야, 그리고 앞에 그, 저,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알아서 니네 정리해라. 생필품이야, 생필품.